야, 지영이 진짜 웃긴다. 야, 그만해. 그만해. 나 그 놈이 이랬는데. 진짜. 아, 나이 들었어. 나이 들어서 그렇죠. 몰라, 몰라, 요즘 노래. 머리 자기가 깎아요. 아니,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연애하시는 분이 토니 한 분이신 거예요? 문희주 씨는 연애 안 하세요? 노코멘트 하겠어. 어? 어, 뭐야? 뭐야 너? 예, 아주 정확한 대답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그냥 사실은 뭐 없다 없다 얘기하는 것도 좀 그래서 그 여자친구한테 미안하죠 그거. 죄악이에요 죄악. 하여튼 너무 그러면 서운하다고 처음에는 이해하는데. 맞아요. 네. 아니 풍문을 여기서 만들기도 하네요. 풍문이. 네. 근데 사실 되게 부럽기도 하고 토니 씨 옆에 있다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. 사실 문희주 씨 같은 경우도 파주 살다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한 거 아니에요? 어떤 것 때문에? 너무 외로워서. 그러니까 파주는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. 아, 진짜 비밀이에요. 아 그래요? 네, 비밀로 몰래 나와 있거든요. 아 그래요? 예. 아 부모님 모르게? 아 진짜 통과하세요? 미치겠네 저 형 때문에. 야 저 형 때문에 내가! 미치겠네 저 형 때문에. 야 저 형 때문에 내가! 내가 시원하겠네. 아니 그거 얘기하면 안 돼? 아니 얘기하면 안 돼. 말걸 했어. 아니 화해를 했으면 조금 이렇게 좀 지켜줘야 되는데 술 먹으면서 한 얘기를 다 해요. 아니 미치겠네. 진짜 나랑 다 해봐? 사랑해요. 노코멘트. 네. 그리고 은지원 씨는? 은지원 씨야 뭐. 지금은 노코멘트 해야죠. 아니 뭐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뭐 은지원 씨야. 태니 씨는? 아, 전 없어요. 천명 씨는 있어요. 저 없어요. 어? 그래요? 그래요? 진짜 없어요 하는 거야. 눈이 가는 친구는 있는데. 누군데? 누구예요? 누구예요? 저는 그 걸스데이 유라 씨가 되게 좋대요. 아 좀 밀어줘. 아 이거는 대놓고 소개시켜달라는 거야. 토니 씨. 이거야. 아니 대놓고 소개시켜달라는 거야. 토니 씨한테는 진짜 죄송한데. 저는 그 죄송할 말을 하지 말라고. 얘 같은 팀인데. 그 아니, 전부터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서 진짜로 좀. 아니, 이걸 알기 전부터? 그 전부터 그러니까 중국으로 수출되는 드라마를 같이 찍은 적이 있거든요. 아 그래? 아, 그래가지고 그때 봤는데 그 친구가 그게 벌써 한 2년 전이에요. 어 그럼 벌써 더 오래됐네. 아니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좀 맞아 적극적으로 저는 감히 상상을 좀 못했었고. 아 이제야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? 예예 예, 지금 처음. 아 좀 도와줘요. 그래요. 같은 사실 얼마 전에 술자리에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. 한 번만 좀 진지하게? 네 진지하게 자리를 한 번만 좀 마련해주면 안 되나? 저도 힘들죠. 아, 저도 그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. 여기 그 사장님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? 저 자식들 저거 말고 이 멤버는 뭐야? 아니 그냥 가요 옆에다 전화하는 거야. 제가 뭘 사장님 입장에서 봤어요. 사장님 입장에서 저것들 뭐야 이러면서 지금 하나 좀 되려고 하는 얘기를 야 저것들 골수네이야 저것들 뭐하는 귀신이야 이러면서 저는 괜찮습니다. 아니, 부모님. 괜찮으시죠? 저는 괜찮습니다. 아니, 네. 그냥 요즘 그 아이돌 분들 중에 좀 가장 예쁘시더라. 눈이 가더라. 이제 뭐 그 정도죠. 아, 부담 주지 마세요, 네. 좀. 네. 그래요. 아니. 그 사장님은 무슨 죄가 있어? 걸그룹 한 팀 아니죠, 아니죠. 아니, 맘스데이로 내는 그게 아니라. 맘스데이? 네? 마음스데이 이래서 얘 이상하네요. 마음스데이는 나 진짜 아니 마음스데이 창피해. 마음스데이면 마음스데이 중간 과정이 다 없는 거야. 뭘 봐봐요. 뭘 봐봐요. 무슨 뜻이야. 봐봐. 솔직히 웃기네. 야 웃긴데 방송용은 아니야. 대박이야. 나 지금 이 방송을 유라 씨가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.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. 그냥 혼자만 좋아하면 해도 돼. 좀 그럴까봐 좀 그러면 좀 조심스러워요. 영상 편집 한번 해요.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유라 씨한테 한번 짧게 영상 편집 아니 우리 마음속에 편집. 아니 마음속에 뭐 담아두는 게 뭐 죄입니까? 그러지 말고 그랬을 때 사장님한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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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낫겠다. 예, 여기 사장님 좀 오해 마시고요. 예, 그냥 예, 너무 그냥 예쁘다 그냥 예쁜 친구가 같다 이런 거 같고요. 아 2년 전에 우리 유라 씨 그 드라마 촬영을 같이 했었는데 아 너무너무 착하고 참하고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선후배 관계로 그렇게 계속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벌써 화이팅! 아, 정말로 훨씬 전에. 그 계속 내가 먼저다. 내가 먼저. 네. 그래도 마지막으로 여자친구분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혜리 씨. 제가요? 네. 네. 유라 씨한테도 한마디 했는데요. 아무 상관없는 유라 씨.
스캔들이 났을 때 가장 걱정했던 건 피해가 갈까 봐. 혜리 씨한테 피해가 가고, 사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.